618서버 유저신데 스카우트 달고 계시네요. 충격적인 게 전기가 0입니다. S2 시즌까지 모으셔갖고 139장을 모으셨더라고요. 139장. 까비. 깜짝이야. 이거 새로 나온 거죠? 사기꾼. 좋아, 좀비킬러. 좋구요. 까비. 나이스, 지평관! 와우, 지금 뭐 한 10장 깠나? 한 10장 깠는데 지평관. 나이스. 가자. 좋아. 컴온. 까비. 까비요. 본주님이 근데 원하는 게 지금 S2가 아니에요. 주황색형으로 원하십니다. 되게 특이하게 지금 주황색. 아, 까비. 주황색이 많이 나오길 원하고 계세요. 스킬 열려고 지혜가 많이 부족하신 것 같아요. 처음 봤어요. S2 까면서 등색 나오는 거 원하는 사람. 가자, 주황색. 컴온. 안나오네요. 컴온. 나이스, 좀비킬러. 까비. 둘, 셋. 주황색 나와라. 숙이자. 좋아, 좋아, 뚱땡이. 나이스, 숙이자. 나이스, 숙이자 나왔구요. 없어질 때 딱, 딱. 한번 더. 대기. 둘, 셋. 나이스, 사신. 나이스, 사신. 좋아요. 벌써 시즌용 하나에 주황색 두 장. 3번. 뚱땡이, 좋아. 잠깐 쉬었다가. 그래도 깔끔하게 지평관 하나 더 뽑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평관, 컴온. 좋아. 지금 뭐 나오려고 하는데. 잠깐 쉬고. 컴온. 아, 까비어. 138장 모으는데 많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지평관이라도 두 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아, 안 나오네. 근데 보니까 영웅이 많이 있으시던데요? 제가 아까 잠깐 봤는데. 좋아. 까비. 다시 까비. 아, 나왔어야 되는데 방금. 주황색이 하나 나올 타임인데. 쌍보라 같으네요. 나이스, 대포광인. 자, 없어질 때쯤에 가자. 나이스. 까비, 대기. 자, 우리 본주님은 주황색을 원하십니다. 아, 깜짝이야. 이거 새로 나온 사기꾼. 지평관 하나 깔끔하게 나오면 좋겠네요. 좋아. 잠깐 쉬었다가. 지평관! 가자! 잠깐 버리고. 가자! 너도 버리고. 한 번 더 버리고. 나이스, 캡틴! 대박. 대박인데요? 138장에서 캡틴이랑 지평관이 나왔습니다, 지금. 아직도 47장이 남았어요. 거의 초대박. 무과금이신데. 자, 버리고. 캡틴 나와라, 캡틴. 캡틴 나오면 현역이다, 현역. 이제 등색이 문제가 아닙니다, 본주님. 아직도 등색을 말씀하고 계신데 지금 등색이 문제가 아니에요. 요거 두 장만 나오면은 지금 대박 나는 겁니다. 자, 버리고. 40장 나올 수 있어요, 하나. 자, 버리고. 자, 뚱땡이 좋아요.
잠깐 쉬었다가 버리고 자 캡틴 캡틴 컴온 좋아 까비 자 좀비킬러 잠깐 쉬었다가 25장 자 좀비킬러 버리고 나온다 제발 아 조련사 조련사 없어질 때쯤 한번 가보자 캡틴 자 나쁘지 않아요 쌍보라 사기꾼 버리고 캡틴 라스트 잠깐 대기 잠깐 조금 더 대기 제발 제발 캡틴 사기꾼 말고 4장 남았어요 아, 이런 게 나오면 안 되지. 제발. 마지막! 아, 좀비 킬러. 잘 나왔는데? 캡틴을 키우세요, 캡틴. 너무 열심히 키우진 마시고, 그냥 스킬 찍지 마시고요. 그냥 레벨만 한 35, 얘는 50 찍어야 되는구나. 얘는 50 찍으신 다음에 3열에 두시면 됩니다, 3열. 3열 찍고서는 나중에 금전으로 뽑으신 다음에 8번 스킬 여시고 여기 대포광이랑 바꾸시면 됩니다 50매 찍으시고 일단 금전 나올 때까지는 그냥 좀비만 잡으면서 레벨만 올리세요 이런 것도 찍지 마시고 스킬 찍지 마시고 그리고 지금 아까 영웅 보니까는 수기자가 각성이 돼 있고 사신도 각성이 돼요. 이렇게 키우시면 돼요. 그러네요. 캡틴이 저랑 동급이세요. 또 보니까 아이언 가드도 각성이 되시는 것 같은데? 아이언 가드도 키우시면 좋아요. 나중에. 아이언 가드 가지고 계시고. 전투사도 많더라고요. 전투사도 가지고 계시고. 일단 여기 1번 차, 얘네들. 20대. 얘네만 일단 50렙 찍고 얘네만 풀업하세요 다른 거 키우지 마시고 요거 동시에 키우지 마시고요 얘네만 풀업 시키십시오 근데 아까 지훈장 보니까는 많던데 어딨냐 주황색이 꽤 많으세요 보면은 지금 재료로 써도 되는 게 얘 한 장 사신 하나 조련사는 안 키워도 됩니다 조련사는 갈아버려도 돼요 조련사 갈아버려도 된다 아닌가? 무과금이시면 가지고 있어야 되나? 아니에요 그냥 갈아버리세요 뭐 키우지 마십시오 조련사 갈아버리시고 여명수이도 각성이 되죠 지금 재료가 아까 조련사까지 갈면 3장 요거 하나 남으니까 4장 대포왕이 5장 6장 7장 8장 주황색 재료가 지금 8장 있으세요 8장 있으시면 아 스킬만 키우셨구나 일단 얘네 레벨업을 해야 되는데 35 이상부터는 잘 안 올라요 좀비 잡고 싱글 퀘스트 이런거 싱글퀘스트 깨시면서 이거 경험치 카드 모으신 다음에 영웅 레벨업 하시기 바랍니다 얘네 3마리만 키우시고요 얘네 2마리는 그냥 가지고 계시고 지평관은 조금 애매하긴 하네 만약 나중에 지평관이 맞춰졌다 하면은 뭐 요렇게 쓰시면 됩니다 뭐 요렇게 쓰시거나 지평관이 좀 약한 것 같으면은 뒤에다가 그냥 요렇게 쓰셔도 되고
주황색 영웅 위주로 키우시기 바랍니다. 이건 갈아버리시고 전투사는 가지고 계세요. 각성 가능한 상태로 그냥 가지고 계십시오. 나중에 9티어 나중에 뽑고 과금 안 하시니까는 용사용으로 써야 되니까. 연구가 지금 조금 잘못되어 있어요. 요거 표창 연구가 조금 많이 안 되어 있는데 지혜훈장 많이 용기훈장 많이 있으시니까는 요거 위주로 올리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 올리지 마시고요. 이거 뭐하고 있나요? 이런 거 올리지 마시고 자원 계속 모아갖고 요거 올리세요. 요거. 다른 거 올리지 마시고 이것도 그만 올리시면 돼요. 이거는 충돌은 아예 안 올려도 됩니다. 충돌은 아예 안 올려도 되고 요거 한 70% 그 정도 되면은 이제 요것도 살살살 올려주시고